전문 60년 발효 명가 샘표 제공입니다. 천참이 제대로 담급니다. 60년 발효 명가 샘표 간장. 안녕하세요.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입니다.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오늘은 굴소면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굴소면은 아주 쉽고 간단하고 또 맛있고 시원하죠. 아주 담백한 음식이에요. 자, 먼저 육수를 먼저 만드시는데요. 쉽게 오늘은 멸치하고 다시마로 지금 준비했어요. 국시장국으로 이렇게 해서 한 7배 정도 지금 이걸 준비를 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네, 저는 지금 오늘 반컵 정도 좀 넉넉하게 국시장국을 준비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국시장국으로 먼저 간을 해서 육수를 끓여주세요. 자, 여기서 끓이시고, 그 다음에 미역은 충분히 지금 불려서 이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불린 미역을 여기다 적당히 넣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미역을 또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는데요. 적당히 이렇게 한 육수에 한 지금 저는 4분의 1 정도 뻑뻑하게 미역을 넣어서 한번 푹 끓여주세요. 그래서 미역을 넣어서 이제 끓은 다음에 다시 굴을 넣고 한번 간을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아주 잘 끓고 있잖아요. 그리고 파릇파릇한 지금 미역의 색도 우러났고요. 자, 여기에서 마늘 간을 조금 하시고요. 그다음에 굴을 넣어서 이제 한번 살짝만 더 끓여주시면 돼요. 이제 굴에서 그 향과 굴 향하고 이제 잘 어우러지고요. 또 굴은 너무 오래 끓이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만 끓어올리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굴 지금 하고 미역하고 해서 잘 지금 장국을 끓이고 있는 거죠. 아주 잘 맛있게. 그 다음에 소면을 삶아서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꼭 스파게티 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식 대장금이 된 거죠. 이렇게 해서 현대식 그릇에 또 이렇게 한 그릇씩 이렇게 포션을 담아보시는 것도 좋죠. 그래서 따끈한 국물을 위에서 보시면 촉촉하게 국수가 이제 간을 먹으면서 밑으로 내려가죠. 이렇게 해서 지금 뭐 현대식으로 이렇게 그릇 하나만 바꾸셔도 아주 색다른 음식이 되죠. 이렇게 해서 아주 푸짐하면서도 한 끼 식사로 아주 좋죠.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백부작 특집 대장금 시리즈, 오늘은 굴소면 맛있게 만들어 봤습니다. 샘표와 함께하는 이명숙의 5분 요리는 페이스북 샘표1946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굴소면 맛있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밥도 안 먹이고 일을 안 시키니까 그죠? 뱃속에서 그냥 난리가 꾸르륵 꾸르륵.